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수온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나쁘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11월 촛불집회에서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 보수를 불태워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진보와 그리고 보수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한 축을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한 축도 그대로 사라지고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횃불까지 들자고 했습니다. 횃불 들어서 뭘 합니까? 요즘 전기도 잘 오는데 횃불 들어서 뭘 합니까? 횃불 들어서 불 태웁니까? 정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권한 이후에 한번 따져봅시다. 2017년도 12월 21일 날 충북 제천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29명이 숨지고 그리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많은 후유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가족들이 눈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모두 46명이 숨지고 그리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고, 여관에서도 불이 나고, 그리고 정박 중인 배에서도 불이 나고, 계속해서 불이 나서 저유고에서 폭발 사고 나서 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이 우리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주말, 11시 정도 대낮이 돼가는 그런 상태에서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서에서 굉장히 빨리 출동했습니다. 16분 만에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2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다쳤습니다. 조그만한 그런 성매매업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난 것, 성매매업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처음에 1층에 있는 연탄 난로에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16분 만에 진화를 했으니까 그렇게 불이 크게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연가스, 그런 가스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2층에는 쇠 창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율락 여성들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율락업소 화재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 전북 군산에서 그런 큰 불이 났습니다. 율락업소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14명이 숨졌습니다. 쇠 창살이 있었기 때문에 율락 여성들이 제대로 탈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이런 사고가 나서 많은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텐데, 아직까지 천호동에서는 이런 쇠 창살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관계 당국에서 뭘 했는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굉장히 그런 문제 요소가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피드백이 돼서 정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고쳐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율락업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날 현직 기자 시절 부산에 있는 서부경찰서를 출입했습니다. 경찰 기자를 우리를 보통 언론계에서는 사스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말입니다. 사스는 경찰서의 서고, 그리고 마을이는 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 기자는 여러 곳을 도니까 사스 마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부산 서부경찰서를 출입할 때
부산서부경찰서 관내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와늘동이라는 그런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와늘동이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되고 그리고 크게 범위가 넓은 그런 사창가였습니다. 이 사창가를 관할하다 보니까 부산서부경찰서에서는 매일 일일 보고가 아침에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경찰서에 가면 일일 보고라고 하면서 동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동향 보고에는 와늘동 사창가의 전체 윤랑 여성들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병원에 몇 명 갔고, 성병 환자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사창가의 경우, 이 특히 와늘동 사창가의 경우는 미로도 많고 그리고 많이 넓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거하고 숨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경찰에서 이런 사창가 집단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둔 것 같습니다. 여기 서부경찰서 제가 출입할 당시에는 공길용 형사계장이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길용 형사계장은 최근에 나왔던 영화 극비수사의 주인공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극비수사는 이전에 1978년도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큰 부자 집따님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괴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공길용 당시 형사와 그리고 김중산이라는 어떤 도사, 말하자면 철학관 하는 그런 분이겠죠. 이런 두 사람이 서로 공조를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공길용 형사계장의 경우 순경으로 처음 경찰에 들어와서 경감, 말동 두 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범인 근굴을 해서 특진을 한 분입니다. 그때 같이 저랑 근무를 했고 그분은 형사계장, 저는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런 그 공길용 계장의 경우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진을 해서 총경까지 진급하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경찰로서, 형사로서는 마인드가 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 기자가 아침에 경찰서에 가면 여러 가지 유치장도 돌고 이렇게 많이 이제 취재를 하다 이후에는 형사회장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형사회장실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당시 타사의 후배 기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후배 기자가 있었는데 같이 형사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인데 이 친구가 양말을 벗고 발을 탁자 위에 그렇게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공길용 형사계장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 친구 보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랬습니다. 아니, 최형,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리 기자지만 어떻게 그냥 양말을 벗고 그 발, 꼬리내가 나는 것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특히 이 친구는 말이죠. 내 고등학교 10년 후배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보고 저보고 많이 그렇게 조금 넋두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타사 기자지만 후배니까 야단을 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이번 율락업소 화재로 인해서 좀 기억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 23일 서울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김정은 환영이라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꽃술도 날리면서 이런 행태의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통감을 했습니다. 김정은 환영,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떤 인간입니까?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입니다. 김일성 3대 손자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특히 김일성을 보십시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을 일으킨 장 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탱크 T-34 탱크를 220여 대나 앞세우고 우리에게 그대로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국군들이 대전차 무기가 없으니까 화염병을 가지고 전차와 맞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미만인 그리고 상용사 또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습니까? 또 이산가족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쁘고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준 김일성의 손자를 환영한다더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특히 김정은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그리고 이복형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김정은을 환영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이것이 다 문재인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자꾸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하고 또 공영방송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점차 지금 세뇌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월남전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월남이 1975년도 4월 30일 날 패망했습니다. 패망이 2년 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누가 제대로 지킵니까? 공산당에서 평화협정 지키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할 때 당분간은 10년간은 휴전 상태가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 속임수였습니다. 월맹은 바로 이 남침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간첩들을 남베트남 자유월남에 급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도 공산당이었고 그리고 도지사도 공산당이었고 경찰서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공산당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평화, 민족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반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승려라든지 신부들이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맹군이 베트콩과 함께 월남 전역에 쳐들어오는 그 상태에서도 사이공 수도 사이공에서는 데모가 났습니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신 자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월남의 경우는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은 좌파 대통령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뭘 퍼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법을 왜 안 지키는 겁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왜 이런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수도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봐야 합니까? 김정은 환영, 그리고 김정은을 마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과 비교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 문재인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주 차가운 시선, 공권력에서 제대로 알려주면 우리라도 모여서 이들에게 야유라도 퍼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좀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화재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등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좀 더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